친절한 디토씨의 세계여행, 오늘은 일본 도쿄로 떠납니다. 몇 발짝만 넘어가면 더 이상 도쿄가 아니다. 도쿄 북동의 끝자락에 사이타마와 마주보며 맞닿아 있는 이곳에 아주 작은 카페가, 그러니까 소담한 커피집이 하나 있다. 이곳에 가려면 꽤 멀다. 도에이 미타선을 타고 한참을 올라가 시무라산 초매역에서 내려야 한다. 그 복잡한 시부야와 신주쿠와 비교하면 아예 다른 나라에 온 느낌이고, 점심을 먹었던 구도심의 니온바시 일대와도 표정이 다르다. 글쎄, 이러한 부도심의 한적한 주택가야 어느 곳에나 있을 법하고 서울 어귀에도 있겠지 싶지만 그게 또 그렇지가 않다. 이 동네와 골목만이 주는 한적한 고요함은 왠지 모르게 특별한데, 거기에는 이 커피집의 느슨한 풍경도 한몫하지 싶다. 마스터는 정말이지 유명한 남자다. 일본 TV에도 몇 번 등장했고, 무슨 무슨 커피협회의 회장직도 맡고 있고, 책도 여러 권 냈다. 연세도 지긋하시니 이제는 선생이라 불러드리는 게 적당하겠다. 그러나 엄청난 유명세와는 달리 전혀 요란하지 않아 좋다. 커피의 신이니 드립커피 예술가 따위의 허세 섞인 브랜드들과는 선생은 어울리지 않는다. 만나보면 성정 자체가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다. 그래서일까? 그의 커피도 잔잔하고 차분하며 심심하기 그지없다. 핸드폰 사용이 금지된 이 집에서 덤덤히 아날로그식 대화에 집중하며 커피를 홀짝였다. 거리를 살피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동네 청년과 느릿한 걸음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떠돌이 주제에 지나치게 깔끔한 자태를 지닌 길고양이들이 점점 눈에 띈다. 너무도 일상적인 풍경인데 그 담백한 풍경이 오히려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건 서울에서 너무 바쁜 시간만을 보냈던 탓일까. 원래부터 좋아하던 일본 작가들이 몇 있었다. 특히나 메이지, 다이쇼기의 문인인 나츠페 소세키와 나가이 가오 등을 이유 없이 흠모했다. 일본에 가보기도 전에 그들을 좋아했고, 깊이를 느끼기도 전에 마음부터 동화되었다. 지금도 옛 문인들이 살던 야네센의 여염집 거리들과 간다의 고서점가를 헤쳐나가면 괜한 감동에 젖는다. 그러다 하루키에 빠졌다. 그건 아마도 도쿄를 몇 번씩 넘나들면서부터였다. 이 도시가 주는 심심한 즐거움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듯이, 그러니까 맥으로의 어느 할아버지가 튀기는 돈까스에 빠지거나 줄을 서서 받아먹는 카레소바 따위에 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모르게 이미 하루키의 세계 속에 들어와 그곳을 원없이 유영하고 있었다. 그곳은 언제나 마음의 버튼을 탁 하고 눌러주면 빠져들 수 있는, 바로 우리 옆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평행세계라고나 할까. 늘어진 한적함이 가득한 어느 일요일, 도쿄의 작은 커피집에서 담담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자니 이제는 눈과 마음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하루키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사실 내 옆에 하루키가 앉아 심심한 치즈케이크를 곁들인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교교한 자태의 고양이들과 눈맞춤을 하고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나는 또 이렇게 하루키 월드의 출입구 하나를 기어이 찾아내고야 만 것 같다.